태극 6장. 태극 6장은 다섯 개의 새로운 동작, 한 손날 얼굴 비틀어 맞기, 돌려차기, 얼굴 바깥 맞기, 아래 헤쳐 맞기, 바탕손 앞맞기가 있으며 19개의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다. 태극 6장 준비! 기본 준비서기는 하단전에서 가볍게 올려서 명치에서 주먹을 말아서 지어서 내렸을 때 주먹과 주먹이 세운 주먹 하나, 하단전과 세운 주먹 하나면 되겠습니다. 자, 앞굽이 내려맞기 예비동작 하나, 내려맞기 둘, 막았을 때 대퇴에서 한 뼘 또는 세운 두 주먹이면 되겠습니다. 차고 바깥 맞기 예비동작 하나. 자, 손등이 땅 방향, 견봉점에 있는 손등이 하늘 방향에서 막기를 했을 때 그대로 세워서 막았을 때 주먹끝이 어깨 높이면 되겠습니다. 둘, 주먹끝이 어깨 높이 뒤로 닫아서 하나, 둘, 얼굴 비틀어 막기 예비동작 하나. 막는 손이 손등이 땅 방향, 견봉점에 있는 손이 손등이 하늘 방향. 둘, 막았을 때 자, 손날이 인중 높이, 그 다음에 끝선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돌려차고 얼굴 바깥 맞기 예비동작 하나. 손등이 땅 방향, 견봉점에 있는 손은 손등이 하늘 방향. 둘, 막았을 때 팔목이 인중 높이, 몸통 바로지르기 둘, 나간 발의 반대 손으로 몸통, 자기를 기준으로 한 몸통 차고 지르기 둘, 뒤로 들어가서 하나, 지르기까지 차고 지르기 둘, 헤쳐맞기 예비동작 하나. 견봉점에서 가볍게 내려줍니다. 5초에서 8초 둘. 막았을 때 대퇴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한 뼘, 양쪽 대퇴를 벗어나거나 못 미치지 않는 선에서 한 뼘 옆으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오른발 나가면서 비틀어만 하나, 돌려차고 기압 넣고 앞구비 너비만큼 앞에다 갖다 놓고 뒤로 돌아서 내려맞게 하면 되겠습니다. 둘, 기압 차고 바깥 맞게 둘, 하나, 둘, 손날 그대로 바깥 맞기 예비동작 하나. 여기서 부하가 걸리지 않을 정도 뒤로 제껴지지 않게 이 상태에서 막아줍니다. 둘, 막았을 때 손끝이 어깨 높이, 팔의 내각은 90도에서 120도, 그 다음에 거두는 손은 팔꿈치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손목이 중심선, 뒤로 물러나면서 둘. 자, 바탕손 안 맞기 예비동작 하나. 부하가 걸리지 않을 정도로 해서 둘, 막았을 때 바탕손이 자기를 기준으로 한 명치 높이, 그 다음에 중심선까지 돌아야 됩니다. 바로 지르기 둘, 뒤로 들어가서 하나. 바탕손이 명치 둘, 바로 쉬어. 이어서 태극 6장 연속 동작으로 시연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태극 6장 준비! 시작! 쉬어. 태극 6장 준비 시작.
바로 쉬어.